부산의 한 공사장입니다. 70대 노동자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쯤 2층 계단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골반과 머리 등을 다쳤습니다. 10분 만에 출동한 소방은 응급처치를 마친 뒤 A씨를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기장군과 해운대구 등 인근 부산 지역 응급센터 8곳에선 모두 A씨의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가까운 병원부터 한 4-5군데인가 뭐 전화를 했는데 계속 그 좀 뭐 거절을 했는가 봐요. 혼자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는 그래서 한 5분 10분 정도 써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시더라고. 어렵게 연결된 병원은 50km가량 떨어진 한 대학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건 사고 1시간 1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A씨는 골반골절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해당 병원에선 여건이 안 돼 수술이 불가했습니다. A씨는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며 대기하다 결국 사고 4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살 수 있었던 환자가 의료대란으로 숨졌다는 지적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응급실 상황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의료대란이 일어나면서 응급실에 있는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의료 공백으로 119 구급대원 사이에서도 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19 신고가 급증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하인광입니다. 열과 경련 증상을 일으켜 병원 응급실을 찾던 두 사라기가 11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3일 밤 8시 40분쯤 2살 여자아이 A양의 어머니는 A양이 열이 나고 경련 증상을 일으키자 곧바로 119에 연락했습니다. 구급차는 11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는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서남부 병원 응급실 6곳에 전화했지만 의료진이 없다며 줄줄이 진료를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A양은 대학병원으로 향했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A양의 상태는 악화됐고 구급차에 동승한 A양의 어머니는 병원 측에 울면서 애원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A양은 1시간이 지난 밤 9시 45분쯤 12번째로 연락한 병원에서 겨우 응급진료를 받았습니다. 약을 투여해 경련은 멈췄지만 A양은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한 달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자, 김지욱 기자, 응급실 앞이 꽤 한산해 보이는데 먼저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오후부터 이곳 아주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이 상황을 쭉 지켜봤는데 구급차 두 대가 응급실 앞을 지나갔지만 환자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걸어서 응급실 앞을 지나가는 환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대병원 응급실은 오늘 아침 7시부터 내일 아침 7시까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응급 환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건 매주 목요일 이렇게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이곳은 경기 남부에서 가장 큰 권역 응급의료센터인데요. 평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응급 환자들이 찾는 곳이지만 축소 진료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환자들의 발길이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높은 수준 그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이었는데 거기가 마치 이게 가장 큰 병원이었습니다. 근처 다른 대형 병원들의 응급실 상황도 알아봤는데요. 근처 종합병원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외래 진료 끝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 사이 환자가 몰릴 수 있다며 오늘 밤이 고비라고 우려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지역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위급한 환자가 응급실을 계속 찾는 사이에 결국 숨지는 이런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부산에선 지난 2일 70대 근로자가 공사 현장 2층에서 추락해 머리와 등뼈 등을 크게 다쳤는데 수술할 의사를 찾다가 안타깝게 숨진 사실이 오늘 알려졌습니다. 당시 구급대원이 응급실 8곳에 전화했지만 받아줄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고 결국 현장에서 50km나 떨어진 병원으로 가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1시간 10분이 지난 뒤엔 도착한 그 병원에서 등뼈가 부러진 환자를 수술할 수 없었고 또다시 다른 병원에 문의하던 중 사고 4시간여 만에 70대 근로자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광주에서는 오늘 아침 한 대학생이 교정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바로 100m 앞에 있는 병원에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주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SBS 김지욱입니다.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에 정부가 군의관들을 파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정부는 의료 차질을 빚고 있는 병원 등에 군의관 250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응급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5개 병원에는 군의관 15명을 긴급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대 목동병원은 파견받은 군의관 3명의 응급실 근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복귀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세종 충남대 병원도 파견된 군의관들을 기존 근무지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당초 3명을 투입할 계획이었던 아주대 병원은 마취과 전문의 1명만 배치된 상황입니다. 강원대 병원의 경우 파견 첫날 군의관 5명 중 1명만 출근했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의료 공백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오는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 여야 의정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최희원입니다.